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유디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놀분의 김치 우거지 감자탕, 그리고 라면사리, 그리고 공깃밥. 예, 이렇게 적당히 준비했고요. 방송하기에 앞서서 제가 맷돌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놀분의 감자탕집이죠? 이거랑, 라면사리 두 개 갖다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진심이죠? 이거 사실, 이거 진짜 진심으로 준 거죠? 여기 가게에서. 아, 라면 사리 드세요 하고 이거 반 잘라서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아우, 저 대신 이 봉지도 뜯어주시고, 잘 있게 이렇게 반 쪼개서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네? 어? 라면 사리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먹어볼게요. 방금까지 보글보글 짝짝 지글지글 짝짝 보글짝 지글짝 보글보글 짝짝 끓었던 거라서 뜨거워요. 이렇게 하면은 연기가 살살 나고 있죠. 보이죠? 그리고 오늘은 최초로 약간 옆에 사이드나 이런 거 안 보이게 하고 이 감자탕만 잘 보이게 했습니다. 뭐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옆에 음식이 잘 안 보여도 내가 감자탕이다 이거 하나만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살은 튼실하네요. 좋아요. 그쵸? 이렇게. 아, 방송 소재하라고 여기 사장님께서, 아, 따로 제가 연락 드려야겠네요. 감사하다고. 예.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초콜릿 20개 고마워요, 파리오님. 잘 먹을게요. 아, 달콤해. 네. 잘 먹겠습니다. 감자탕 손으로 좀 먹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좀 이해해 주세요. 굿. 그 추운 날 밖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약간 추위를 좀 타다가 어우 추워 막 안경에 약간 김차고 어우 추워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들어왔는데 따뜻한 감자탕집에서 이걸 먹는 느낌. 내가 사실 이거를 세팅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이 배달원을 밖에서 기다렸어요. 예. 네. 추위를 탔습니다, 일부러. 막. 아우, 저, 그 느낌을 안고 그대로 그걸 모아서 가지고 지금 먹방을 하고 있는. 아우, 추워. 그 느낌이에요. 춥다가 먹는 느낌입니다. 맛있네. 춥다가 먹어야 맛있어요, 그죠? 아, 그리고 오늘 저 시험 잘 봤냐고 안 물어보세요? 좀 물어봐 주세요. 안 궁금해요? 아, 예, 죄송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아, 이 들었을 때 연기가 살짝 나고 있죠? 안 궁금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시험을 봤고 어떤 문제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고 아, 그 문제는 좀 아니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카톡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톡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서운하네. 아직 안 궁금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서운하네.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요. 막 궁금해했잖아. 아,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BJ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험 잘 봤는지 막 그걸 물어봤잖아. 궁금해요? 궁금해요? 알았어요. 아, 비밀이에요. 그거 아시죠? 절대, 아, 우리 GRDW님 5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저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사람이, 이거 중간 사이즈 3만원. 한 5인분 정도 할걸요? 근데 진짜로, 공부는, 절대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 근데 노력을 안 하면 무조건 뒤통수 맞아. 무조건 배신당한다. 100%. 이거 3만 원이야. 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이런 기분. 시험지 받고 이제 학번이랑 쓰고 쓸때 이제 1, 2, 3번 문제를 봤어요. 근데 문제가 이해가 안 가. 아니, 아 이거 아그 문제였지 기억하 그게 아니라 기억 아예 그냥 문제가 이해가 안 가. 그 문제 자체가 질문이 이해가 안 가. 이 뭐라고 답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아예 그냥 예. 안 하니까 안 했으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먹방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뭔 소리야? 말이야, 막걸리야. 아, 엄청 맛있네, 오늘. 밥. 김치도 있어요. 뚜비뚜뚜비님 한개 감사합니다. 파리오님 송해 고마워요. 파리오 나 맞지 마이크에 김치를 얹어 먹으라고요? 아 안돼 안돼. 딱한 번만 해줄라 그랬는데 한번 하면 또두번세번네번 어?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셋이면 셋이지 네 고기가 싫어하네 랄라랄라랄라랄라 영심이 잘 있나? 잘 지내나? 영심이가 나랑 나이가 비슷할걸? 돌리가 나랑 동갑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밥 있어요. 근데 이게, 치킨이랑 그런 거랑은 또 맛이, 느낌이 달라. 맛있어. 와, 기분 좋다. 제가 사실 한달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라면은 참 맛있는데 맛있는 만큼 이 신체에 자극을 많이 줘요. 그 나트륨도 많고, 와, 달랑달랑. 이거 3, 4인분이야, 3, 4인분. 아, 콜라 먹을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 되게 안정된 분위기에서 되게
뭔가 침착한 먹방. 어때요? 괜찮죠? 막 메뉴도 막 요란스럽지 않아. 감자탕 하나 딱 넣고 어? 딱 먹으면서 어? 그지? 좋아 좋아. 이런 게 제가 한동안 약간 추구했던 먹방 스타일.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병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병맛 아니야? 익사이팅!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감자탕이랑 우거지를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고기를 뜯어가지고 고기, 와, 이거 우거지다, 우거지. 우거지. 자, 우거지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고기. 고기 어딨어? 아, 밥을 볶아 먹으라고요? 밥이 지금 한 공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볶아 먹을 수 있나, 이걸로? 이거 라면 아닌데? 아, 고기부터 먹고 한 두 개 남기고 라면 살 넣어서 먹을 거예요. 아, 그리고 감자탕인데 왜 감자가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감자의 감자는 말이죠. 그 감자가 아니라, 그, 뼈. 뼈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좀,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예. 만약에 그 질문에 내가, 어? 그러네? 감자탕에 왜 감자가 없지? 이랬으면, 저 비제이 저거 어? 저 마 너 어? 그 감자야? 막 이런 예. 맞죠? 아니야? 아닌가? 뼈를 감자탕은 손으로 먹지 않으면 절대 깨끗이 못 먹어. 그러니까 발라 먹어야 돼. 아, 80년대 개그라고요, 제가? 제 개그가 80년대 개그라고요? 어쩔 수 없죠. 아, 저는 80년대 태어났으니까. 와. 두툼하다. 이거 뭐 치킨 같아, 치킨. 뼈의 관절 부위를 다 분해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 밥을 여기 있어요. 국물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
아, 우리 얼큰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얼큰이 너 맞지 맞지? 고맙습니다. 저 면도 넣어서 먹고 싶어요. 오늘은 먹방 녹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네. 맞죠? 뼈 부위를 분해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추위를 좀 타다가 먹어야 된다고. 라면 사리 여기 있어요. 사장님께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봉지를 미리 뜯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예 쉽게 넣어먹으라고 이렇게 따로 빼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물어볼까 전화해서? 진짜 궁금해. 사이즈는 중짜고요. 3만원. 3-4인분? 근데 이게 좀 발라먹다 보니까 좀 속도가 떨어지긴 한다. 그지? 빨리 먹었으면 좋겠죠.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먹을까? 천천히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산다리님 고마워요. 라면 사리요? 두 개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 반을 주셨네요. 디티야, 오늘 방송이 심하게 지루하구나. 리액션 좀 해주고 마, 어? 알겠습니다. 지루하세요? 리액션이 없으니까 지루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자탕 너! 맞지, 맞지? 맞지 맞지 감자탕 먹고 있어. 맞지 맞지 뼈 발랐어. 잠깐만 기다려봐. 오 맞지 맞지 좀 닦아요. 닦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지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아 죄송합니다. 왜? 장애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로마 형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대박. 롬다미가 와 진짜 롬다미한테 너무 서운하네요. 열혈팬 롬담 말고 지금 롬담으로 바꾼 저 사람 있죠. 저의 16년 넘은 친구인데 저한테 장애가 있는 것 같대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아, 미쳤어 쟤. 너 진짜 너 진짜 내 기억할게 너. 너 죽었다 너. 너 오늘 거 내가 안 잊는다. 와 친구란 놈이 나한테 장애가 있는 것 같대요. 와 얘 방송하는데 진짜 내가 진짜 그래. 아 너무한다 진짜로. 나 삐졌어. 자 이제
고기 조금만 덜어내고 라면 빨리 끓여 먹을게요. 오늘 먹방 귀여우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좀 귀엽고 이렇게 애교를 좀 부리면 많은 분들이 좀 반반 이상이에요. 좀 싫어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정체성인데 저 모습 그대로인데 해야지 뭐. 그지? 하나 고기 덜어 감자 있다! 감자탕 감자 있어. 이거 한 3-4인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우거지도 좀 덜어가지고 라면을 확실하게 끓여야겠다. 자 건더기 조금만 건질게요. 이거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우거지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우거지 여기다 살짝 덜고 여기다가 라면을 끓여 먹을게요. 알겠죠? 야 이거는 밥에다 먹어도 엄청 맛있겠다 우거지. 그죠? 대박이다. 내일 꼭 먹어야지. 자 조금 짤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나 국물 먹어보니까 그렇게 안 짰어요. 맛있을 것 같아. 자 우거지는 내일 먹을 거예요. 좀 버리고 버린데 덜고 자 이제 불을 켜고 아 우리 띠동갑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와, 깜짝이야. 우후. 지금 나이스라고 하신 분, 내일 밖에 걸어 다니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파 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흥! 나 다칠 뻔했어! 가스 새는 소리 난다고? 가스 새는 소리 난다고? 불 켜져가지고 나는 소린데? 불 켜서 나오는 소린데? 불 켜서 나오는 소린데? 아 뭐야? 아 쫄았어. 아 무서웠어. 아씨. 자 일단 네 연살이 넣고 어 깜짝이야. 사장님이 주신 것처럼 슬라이스를 할까요? 분명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잘라줬을 거야. 이렇게. 아, 좋아. 두 개 반 아니고요.
그래도 저 걱정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뭔가 가족 같은 느낌 이렇게 빨리 환기시키라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파리오님 아 30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파리오님. 나 맞지 맞지. 아 나 머리 왜. 찌글짝 보글짝 찌글보글짝짝 찌글짝 보글짝 찌글보글짝짝 찌글짝 보글짝 보글보글짝짝 찌글짝 보글짝 계란찜 있었어. 밥도 좀 있어요. 찌글짝 보글짝 찌글보글짝짝 찌글보글짝짝 찌글보글짝짝. 아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감자탕이나 부대찌개 먹을 때 이렇게 면을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거. 아 그래요. 가스 소리가 아니고 이거 버너 자체에서 소리가 나요. 네 뒤에 있는 신발 조던입니다. 네 가스 냄새 안 나고 감자탕 냄새 나요. 그 뭐지 옛날에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그런 다음에 막 갑자기 생각나네. 자 보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찌글보글 짝짝 찌글짝 보글 짝. 유리티님 여자 좋아해요 남자 좋아해요 그걸 질문. 내가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면 진짜 깜짝 놀랜다. 아우 나 진짜 장난 아니야. 막 맨날 괴롭혀 막 가만 안 둬. 아 남자가 왜 나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또 안 좋은 거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먹으면 좀 짜. 개미님 경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개미님 저런 질문 한 번 더 하면 강퇴할 거라고 겁 주세요. 야 무슨 공격 수비가 왜 나와 장난하나 지금. 강퇴할 거라고 겁 주세요. 얘들아 왜 그래. 어? 형 여자 엄청 좋아해. 장난 아니야. 미치겠어. 아 맛있겠죠.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자탕도 맛있고 맛있지만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아 진짜 난 이게 너무 좋더라. 자 먹어볼게요. 아 기대돼. 이게 진짜 기대돼. 정빈님 어서오세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하,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면을 넣으니까 시청자가 늘어. 대박이지. 좋다 좋아. 자 꼬들꼬들하게 퍼서 밥이랑 같이 우 여기 지금 들깨가루가 면에 들깨가루가 막 묻어있어. 들깨가루 감자탕 특유의 들깨가루 있죠.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들깨가루가 막 묻어있습니다. 하, 고춧가루랑 난리 났죠. 와 이겁니다 이거. 이거야 이거.
우리 파리오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잘 붙일게요. 빡! 먹고, 국물 한 번. 아, 우리 송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맞지, 맞지? 아, 뜨거! 우리 봉식이 형 한기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봉식이 형 나 국물 좀 넣어가지고 이게 진짜 오늘 감자탕의 하이라이트. 예,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건더기는요, 제가 라면 끓이려고 좀 덜어놨어요, 고기랑. 아, 대박이야. 나는 이 라면사리 넣어서 먹는 이 두 번째 타임이 너무 좋아요. 네. 감자탕을 먹든, 네, 덜어놨어요. 지금 덜어놓은 거. 아, 지금 거의 제가 3분의 2 정도 먹었고, 3분의 1은 남겨놨어요. 여러분, 여기 감자탕, 이게 국물, 이렇게 하면서, 봐봐. 그래서 감자를 여기다 하나 올려요. 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래서 감자를 이렇게 부셔. 어. 감자를 부셔서 이렇게 밥이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죠. 예. 네. 아, 죽인다. 어. 아니, 오늘 대박이다. 내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거든. 뭐 화려하진 않지만, 이렇게 또 맛깔스럽게. 아, 몰라! 한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몰라님 고마워요. 184에 86kg님, 한겨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나! 맞지, 맞지? 사랑해요,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는 잘 몰라. 응? 요새 응팔이에서 나온 거 하면 다 알던데. 너하고 뭐라고 하는 거냐고? 진짜. 어, 뜨거워. 아, 뜨거워. 아. 김치? 우거지? 아, 우거지랑 밥이랑 같이 먹을까? 아, 밥이랑 우거지랑 같이 이렇게요? 이렇게. 땀나. 아, 인중이 아니라 얼굴에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렇게 또 오늘 같은 먹방은 정말 레전드 중에 하나입니다. 와, 너무 맛있네 진짜. 아니 라면을 끓여서 이 맛을 낼 수가 없어. 와, 땀이 너무 많이 나네. 먹방할 때 이렇게 땀 좀 나도 되죠? 네, 솔직히. 익사이팅!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아, 우리 개밍님께서 100점으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개밍 나 맞지 맞지? 네, 빨리 먹을게요. 먹고 개밍님 리액션. 아, 감사합니다. 얼굴 보고 내가 더 깜놀. 네. 아.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빨리 먹어본 적이 진짜 몇 번 없는 것 같아. 뜨거운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정말로. 라면 한 6개? 5개, 6개밖에 못 먹어요. 아, 많이 못 먹겠어요. 라면 한 개 받는 거예요. 와. 뜨거운데 계속 먹게 되는 이 느낌. 엄청 뜨거워요. 근데 계속 먹어. 면이 막 이렇게 안 풀어헤쳐지고 여기 딱 모여있네. 자, 여러분 일단 40분 다 돼가니까 녹화만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뿅.